안녕하세요. 서울 다이너스트의 먼치킨 류재호, 키도, 유키드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나이트워크 프로게이밍 플레이 오브 더 위크에 우승을 했는데요. 투표해주신 모든 팬분들께 감사하고 저희 플레이와 짧은 복귀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. 상대방이 전부 진입했을 때 저희 팀이 버텨지는 모습이 나오게 돼서 이제 타이어를 굴리고 뒷라인을 모두 잡아내는 장면입니다. 이때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. 이펙트 선수가 이제 저희 깨물러 메르시를 자르려고 할 때 이제 본능적으로 바로 다트를 맞춰서 그 위기를 모면했거든요. 그래서 깨물러도 살리고 팀도 살렸습니다. 네, 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맥크리가 뒤에서 공을 쓰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몸빵을 했습니다. 이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물을 비비러 오는 걸 알았고 트레이서가 오는 걸 알아서 이제 빠지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펄스를 맞아서 그때 어차피 죽으면은 게임이 밀리기 때문에 초월을 쓰고 얘라도 잡아보자 하고 앞으로 갔는데 그게 잘 됐네요. 이때 저는 상대방 딜각이 안 나오고 상대방은 딜각이 나오는 상황이라 오히려 저는 위도우라도 잡아야겠다 싶어서 도박을 시도했습니다. 시즌3 우승자로 클로징 멘트를 맡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 남은 스테이지 4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나이트워크 플레이 오브 더 위크에 많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